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당해 연도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예전 전표 용지에 거래를 기입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괘가 가능해야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사전에 분괘 연습을 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올 1 란이 있는데요. 거래가 발생된 달하고 일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거래가 발생된 달을 선택하는 게 올 란이고요. 거래가 발생된 일자를 입력하는 게 1 란입니다. 일을 입력할 수 있는 자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상단에 1 란이 있고 하단에 또 1 란이 있습니다. 이 자리. 상단에 1을 쓰시면 하단에 그 1이 자동으로 찍혀서 하단에는 1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상단에 1을 입력하지 않으면 하단에 1을 입력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달에 거래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하단에다 1을 입력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몇 건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단에 그 1을 입력하시고 그대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게 편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분을 보겠습니다. 구분은 수기 시절의 그 전표 용지의 그 구분을 의미합니다. 전표 용지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죠. 프로그램은 그 전표 용지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 출금 전표가 1번이고요. 그 출금 전표처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1번, 입금 전표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이고요. 대체 전표처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3번과 4번을 사용합니다. 5번 결산 차변과 6번의 결산 대변은 결산 시에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출금 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그 출금은요, 분괘를 했을 때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그 예제를 보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충남 상해로부터 전자제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거래가 맞고요. 이 거래를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분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 계정과목 이름 선급금이고 선급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입니다. 대변의 현금,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죠. 자, 계약금만 거래이고 원재료는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만 회계장부에다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 차변의 계정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 나왔으므로 이럴 때 9분의 1번 출금을 선택합니다. 예전 전표용지를 잘 보시면 출금 전표용지에는 현금을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출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현금을 입력하지 않고 선급금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에 발생된 계정 과목을 넣고자 할 때는요, 계정 과목 코드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 이름 두 자를 치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엔터 치셔도 됩니다. 네. 코드 번호를 아시면 그 번호로 넣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암기를 하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거래처하고 적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차변으로 가서 선급금이 차변이니까 차변에 100만원을 넣게 되는데 그 100만원은 1 플러스 플러스로 넣습니다. 금액란에 숫자를 넣을 경우 동그라미 3개가 나오게 하는 키가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입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하나 나오면 출금 전표로 전표용지에다 기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1번 출금을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으로 처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밑에 하단에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라고 나옵니다. 전표용지에다가 사용했을 때는요. 출금 전표에다가 현금이 아닌 것들을 다 써주면 오늘 중으로 현금 나간 게 얼마인지 계산이 됐고 그것을 현금 출납장에다가 한꺼번에 옮겨 적었죠. 근데 프로그램은 그 현금이라는 이름을 넣어줘야지 현금 출납장에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금이라고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대변의 현금을 자기가 입력을 해가지고요. 현금 출납장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따라서 현금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현금을 입력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있는 현금 출납장에서 보시면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어야지 그 데이터가 해당되는 장부에 옮겨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월 1일자로 100만원 나간 게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금은요, 차변의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의 계정 과목이 나올 때 사용합니다. 아래 거래를 보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 1일 2월의 거래를 한 건만 넣을 거라면 여기다 1을 쓰시고 2월의 거래를 여러 건 넣을 거다 그러면 아래쪽에다 1을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편할 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상위로부터 지난달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30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되겠죠? 그 3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하나 나왔고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으므로 2번에 입금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입금하고 출금 전표는 프로그램에서 현금을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 과목을 넣으면 되므로 외상 매출금을 넣으면 되죠. 외상이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고르고 이게 대변이니까 대변에 300만원 넣으면 됩니다. 마치 입금 전표 용지에다가 기재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입금 전표 용지에다가 기재할 때 그 용지 꺼내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 적용 이렇게 기재됐죠. 그래서 그거 쓰시던 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옮겨왔을 때 편하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이라고 입력하진 않았지만 자동으로 프로그램은 현금을 자기가 넣어서 데이터 작업을 해서 현금 출납장으로 보냅니다.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현금을 넣어야 되고요. 입금 전표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입금 전표 용지를 그날 입금 들어온 거, 현금 들어온 거 용지를 한꺼번에 다 합산해서 현금란에 차변에다 다 썼죠. 그 기입하는 그 차변에다 현금 기입하는 그게 프로그램 자동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우리는 외상 매출금 하나밖에 입력하지 않았는데 현금을 자동으로 넣어서 현금 출납장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번과 4번, 3번 차변, 4번 대변, 그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3, 4번 구분 번호 보죠. 3번과 4번은 대체전표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네, 대체전표 용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체전표 용지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래나 또는 현금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했던 전표 용지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 안 나오거나 또는 차변과 대변에 위에 있는 1번 출금, 2번 입금처럼 붕괴가 되지 않을 경우에 3, 4번 구분번호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 4번으로 자료를 넣어볼게요. 3월 1일 세 번째 그 예제 있습니다. 토지 300만원어치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다. 분기하면 차변의 토지, 대변의 당좌 예금이고요. 대체 전표 용지에다가 이거 기입하는 거였죠. 그러면 프로그램도 차변, 차변은 3번이거든요. 9번에 3, 토지. 번호를 하면 그 번호를 이렇게 쓰면 빨라요. 한글로 쓴 것보다 201이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대변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번호 알면 102번 이렇게. 번호 모르면 한글로 두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한번 300만원을 차변에 기입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300만원이 자기가 기입돼서 나오고요.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래가 더 있어서 이 숫자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변경해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사고 절반은 당좌 수표 발행하고 나머지 외상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금액을 변경하겠죠. 예. 그러지 않고 맞으면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고요. 예, 전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뉴에 보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1, 2, 3, 4를 가지면 모든 거래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1번과 2번 대신에요. 구분번호 1번과 구분번호 2번 출금 입금인데 전표용지에다가 거래를 기입하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출금과 입금 전표용지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대체 전표용지에다 기입을 했거든요. 또는 아예 출금 입금 전표를 쓰지 않고 대체 전표 용지 하나에다가 기입한 회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출금 예시 문제 1번의 그 거래를 출금으로 입력하지 않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입력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장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시험 보실 때도 또는 평상시 업무 볼 때도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예시에 있는 입금 전표를 입력한 것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넣어도 돼요. 단, 입출금 전표가 입력 속도가 빨라요. 보시면 한 줄로 출금 거래를 입력을 했는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면 두 줄 써야 되잖아요. 차변 쓰고 대변 써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수업을 해보면 출금과 입금이 처음 쓸 때는 좀 불편해요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붕괴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얘가 좀 불편을 할 수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3번 차변과 4번 대변으로 모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속달이 잘 되면 입출금 전표가 입력 속도는 빠르니까 입출금 전표를 사용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보실 때는 상관없어요. 예. 1, 2, 3, 4 상관없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붕괴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번호인 5번, 6번은요, 시험 보실 때는 결사 문제 풀때 5번하고 6번을 쓰라고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시험을 보시면 결산 수정분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 푸시다 보면 기말에 재고자산 회계처리에서 입력하는 문제 한해서 5번의 결산차변, 6번의 결산대변으로 나옵니다. 그 문제 풀 때만 5번, 6번 쓰시고 그 외에는 1번부터 4번으로 다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5번, 6번으로 입력하는 그 문제는요, 5번, 6번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게 돼서 이게 보고서 중에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번, 6번으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원래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구입하시면 지금 급수가 2급이어서 그러는데요. 급수를 2급에서 한 단계 더 높여서 1급, 그 다음에 세무 2급, 세무 1급으로 넘어가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그런 메뉴를 제공해 주고요.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거기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넣고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결산 분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그 자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그 분괴한 거는 자기네가 분괴했다고 5번, 6번으로 처리를 해요. 그럴 때 5번, 6번이 기입되는 번호인데 2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문제 풀때 5번, 6번으로 넣어라라는 그 문제 한해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이 거래처는요, 시험시 유의사항을 보고 입력하는 건데, 시험 문제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입력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어달라 이거예요. 원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거래처 전부 다 넣고요. 적용을 전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장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는 가장 중요한 거래처.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에 관계되는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까지 꼭 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거래처를 넣되 번호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거래처를 넣는 방법은 거래처 이 코드 자리에서 지문에 제시된 거래처 이름을 두 자를 쳐요. 예를 들어서 인성상사다. 그러면 인성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그 거래처가 뜨면 엔터 쳐서 완료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번호를 꼭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번호를 입력해야지 당해 연도에 입력한 거래 자료가 프로그램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요. 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거래처 관리를 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요. 거래처 원장에 반영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로 번호까지 넣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 거래처 넣으실 때 이렇게 한글로 인성상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답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거래처 이름 두 자를 쳐서 엔터 쳐가지고 번호까지 나오게 입력한다. 자, 그러면 채권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으세요. 채권은 어디에 정의가 나와 있냐면 자산에 나와 있는데
자산이라 하면 재화와 채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채권은 받을 권리죠. 그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그 채권의 계정을 알아둬야 돼요. 참고로 채무는 채권보다는 아주 쉬운데 채무가 같은 말이 부채죠. 그러니까 부채 계정 전부 외워놓으셨죠? 예, 그 부채 계정 회계 처리할 때 나오면 거래처 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채권은 좀 모르신 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좀 써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다. 시험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채권은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이 부분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 계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거래처를 반드시 넣으시고, 그다음 회계 처리했는데 부채 계정이다 그러면 거래처 넣으시면 돼요. 물론 지문에 거래처가 안 나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죠.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 나오고 그 밑에 거래가 쭉 써져 있거든요. 따라서 그 거래를 읽어서 입력하실 때 분괴해가지고 일반 전표입니다 입력하실 때그 거래에 채권 채무가 있으면 거래처 넣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문제는 거래처를 넣어라 이렇게 지시는 없어도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채권 채무가 아닌 거는 이제 지시에 맞춰서 거래처를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적교를 좀 설명드리면, 적교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죠.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장부를 볼때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시험 볼 때는 적교는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통과하시면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꼭 사용을 해 주셔야지 좋아요. 이 적교가 나올 때 입금 출금으로 입력한 거는 입금 출금으로 입력한 거는 프로그램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 기초 정보 등록에 있는 거기 적교에서 그 적교에서 현금 적교로 자료를 갖다가 처리한 거나 우리가 추가로 입력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 적교라는 게 기입되어 있는 거이 부분이 이제 밑에다가 뜨게 되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 대변, 구분 번호를 3, 4번으로 넣었을 때는 그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에 대체 적교란에 있는 그 적교의 내용이 이 밑에 표시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그 연관돼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복사하는 방법. 1월 1일자로 이제 거래를 입력했는데 거래가 여러 건이다 그러면 계속 1을 써가야 되겠죠? 근데 위에 일자를 한번 써놨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엔터만 치면 돼요. 그대로 위에 있는 게 복사됩니다. 회계 처리하는데 또 대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엔터만 치면 돼요. 위에 있는 대변이 그대로 복사돼요. 위에 있는 이름을 똑같이 밑에 또한번 써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엔터 치십시오. 복사됩니다. 현금을 밑에다 또한번 써야 된다 그러면 현금 있잖아요. 위에 엔터 치면 돼요. 만약에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엔터 치면 아무것도 복사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거래처 위에 입력돼 있고 밑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복사되죠. 근데 번호가 복사가 안 되죠. 시험 보실 때 이게 반드시 번호까지 넣어야 되는 채권 채무의 거래처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답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처 코드 자리에 키보드에 보면 키패드에 플러스 키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3개 나오는 거고. 그걸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치면 동그라미 5개가 나와요. 그리고 엔터를 또 한번 쳐주시면 코드 번호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빠른 입력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여기다 한글로 두자 치셔도 되고 또는 위에 있는 번호를 보고 그대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계정 과목을 넣다가 회계 처리를 위해서 계정 과목 넣다가 비용 이름을 쳐서 넣으려고 그러면 비용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산회계 2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선택해야 돼요. 전산회계 2급의 회사가 도매, 소매업을 하는 개인기업이므로 발생되는 그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선택한다는 거. 한 단계 급수를 올려서 전산회계 1급을 하면 회사가 제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공장에서 제조와 관련해서 쓴 거는 여기 제조원가에 있는 이 비용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만드는데 그 데이터가 넘어가도록 해주는 거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아예 공장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뭐 도급이나 뭐 분양 이런 건 건설업자들이 쓰는 것이므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계정이 여러 개 뜨면 여기 511, 611 이렇게 여러 개 떴는데,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은 시험하고 관계 없으므로 이거 선택하면 안 되고, 판매 관리비로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회계 처리하다 보면 결산 문제 풀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대손 충당금인데요. 대손 충당금은 채권별로 관리해 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채권의 이름을 잘 보시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로 결산 시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는 붕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감가상각도 해당되는 유형자산별로 관리해 가야 되므로 그 계정과목 이름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시다가 자료 입력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요, 해당되는 한 줄만 지우고 싶을 때는 해당되는 라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지우고자 하는 줄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에 빨간색 X,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 체크하고 삭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보고 넣어야 되는데, 날짜를 잘못 보고 넣었다. 붕괴는 정확한데.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 넣은 것을 그 날짜에 맞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동하고자 하는 그 거래에 입력한 것을 왼쪽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F4 복사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동 눌러서 원하는 날짜를 쓰시고 확인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